기상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발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원 윤현서입니다.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겨울옷 꺼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한층 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10월 마지막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.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점자도서를 발간했습니다. 기상청은 점자도서, 손끝으로 보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발간했습니다.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학교, 관련 단체 등 240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,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누리집 등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. 더불어 기상청 날씨온에서는 수화방송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점자도서와 수화방송으로 다양한 기상정보가 제공되면서 앞으로 정보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난주부터 기상청에서는 10일 예보를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10일 예보로 주중에 많게는 두 번의 주말 날씨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 날씨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